네, 급식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폐암 같은 산재를 인정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의 학교 한 곳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로봇 팔을 도입해서 이 조리 종사자의 건강을 지키고 급식의 품질도 개선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닭에 간을 하고 밀가루를 입혀 통에 집어넣습니다. 잠시 뒤 천을 두른 긴 로봇 팔이 채를 튀김기로 옮깁니다. 로봇은 치킨이 가장 맛있게 튀겨지는 온도 180도를 유지하고 기름기를 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손맛이 안 들어가서 약간 맛이 없을 줄 알았지만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특히 튀김이 이게 너무 시간이 딱 적절하다 보니까 튀김의 바삭바삭한 정도가 이점이었습니다. 조리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폐암 문제로 마음 한켠이 무거웠던 학생과 학부모들도 걱정을 덜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평소에 요리 종사자분들께서 많이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로봇팔이 도입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아 그래도 조금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잘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학교에 10억을 들여 전국 최초로 도입된 로봇은 튀김과 볶음, 국과 탕을 위해 모두 4대로 가능한 조리법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급식 노동자 7명이라는 이 학교에선 지난 8월 로봇이 배치된 뒤 튀김 요리 시 조리흉에 노출되는 시간이 90% 넘게 줄었고 업무량도 절반 가까이 개선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튀김 작업이 2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될 때 사람이 직접 그 불 앞에서 뜨거운 그 조리흉을 맡지 않습니다. 지금 기름을 먹지 않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혼자 하는 산업 로봇이 아니고 인간과 함께하는 협동 로봇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급식 노동자가 잇따르며 강남 등 서울 지역에선 조리 종사자가 수백 명씩 부족한 상황.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로봇을 도입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진 않았지만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등과 로봇 급식실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력을 뭐 대체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보완하는 인간과 협력하는 이런 분업 체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고용 안정성을 전제로 일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전국 모든 교육청에서도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로봇팔 도입을 검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 등 노조는 로봇팔 도입이 유해물질 노출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연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환경을 갖추는 등 노후 급식실을 개선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